만약 성수 디올 매장에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촬영해보세요. 먼저 인물이 격자 중심에 오고 건물 벽면이 격자 오른쪽에 올게끔 촬영해주세요. 그 다음 픽서 알트로 사진을 불러오고 사진 추가를 눌러 같은 사진을 한 장 더 불러와주세요. 그리고 아래에 자르기, 회전, 수평을 눌러서 대칭 회전을 시켜주고 위에 지우개로 건물이 보이게끔 사진을 지어주면 이런 사진이 돼요. 팔로우에서 더 많은 꿀팁 가져오세요.